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장은요, 오늘 밤에 CPI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증시 하방을 키운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약화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따라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은 좀 어려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중심의 매도였고요. 타 업종은 좀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쪽에서는요, 쌍끌이 매수세 속에 빨간불을 킨 지수의 모습 체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중소형 섹터까지 함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좀 종목 장세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이어졌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ETF 승인 소식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련주들 함께 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GPT 스토어 이슈로 AI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테마를 이루고 있는 흐름입니다. 계속 부각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함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테마 장세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투자올림픽에서 함께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계 트레이더의 실력을 매일매일 성적으로 입증하고 계신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요즘 노란톡방 화력이 정말 좋은데요. 인기가 너무나도 요즘 뜨거우신 우리 윤사무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네, 주식과 물알체가 된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현재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 들어온 목적은 단 하나죠. 네, 계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내가 한번 돈을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옆에서 제가 고니처럼 멋지게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매매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승부에만 승부를 좀 거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타짜란 영화에서 이제 첫 번째 원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확실한 승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베팅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어떤 대장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종목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들 안에서도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장 한 줄 정리 한번 하고요.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핵심 포인트는 참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장 초반 수익을 내고 못 내고가 이제 판가름이 이제 갈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그 새벽에 LC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승인이 나왔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큰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그러면 장 초반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뭐 최근에 STO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AI라든지 그런 테마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460만 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가 이달 19일 네, 다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사전 판매가 이제 개시가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애플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스 IPO가 입찰 제안서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20조로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도 토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이 세 가지의 섹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중심을 이끄는 어떤 S급 종목이나 테마는 저는 사실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의 크기가 조금 비슷한 종목들끼리 약간 B급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좀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빠른 순환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이 관련주, 네, 오늘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애플 그 비전 프로 사진도 있고, 또 최근에 또 GD 그 연예인 분이 연예인들의 연예인 GD가 또 CES에 가가지고 또 메타버스관이나 로봇이나 AI관을 또 열심히 탐방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결국에 저는 뭘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이 영화처럼 지금 모든 게 일신동체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일신동체가 돼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GD가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면 우리 윤석열 해설위원님 주린이들의 연예인이십니다. 정말 우리 또 윤석열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주식시장을 쉽게 풀어주시는 것에 또 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주린이분들 혹은 시간이 많이 없으신 직장인분들도 정말 쉽게 노란톡방 안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로 얻어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을 예술의 경지로 올려서 또 주식과 물화일체가 되신 분, 아주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만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사무엘 해설위원님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 조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GPT 스토어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소식과 함께 또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요즘 시장에서 부각받는 테마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윤삼의 해설위원님께서는 단기 공략에도 상당히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좀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에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7777 역시나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우리 해설위원님의 픽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금은동 메달권 선수들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가장 탑픽이라고 하면은 세 종목을 꼽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굉장히 또 여러분들 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 텐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 같고 자, 그리고 11월부터 1월 달까지 제가 여기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의 이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괜찮죠? 네, 화려하죠?
거의 손절한 종목이나 아니면 안 올라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0% 가깝게 급등을 하였었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비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53%, 그다음에 뭐 그 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상당히 멋지게 100% 이상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줬고요.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약 두 자릿수지만 거의 세 자릿수에 근접한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도 72%,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략 도와드렸던 제주 반도체 이 종목도 73%,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안 간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셔도 아마 요즘 주식시장 트렌드나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은 저한테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세 장짜리 제 매매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이미지를 만들었냐면은 요즘 좀 빠른 순환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거에 여기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다른 테마가 올라가고 여기 테마로 가서 옮겨탔더니 또 다른 테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순환매가 이제 끝나고 조만간 강력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10월달 굉장히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계좌가 많이 이제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달 들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나왔고 에코프로버티, LS 머티리얼즈도 나오면서 11월, 12월 두 달가량 그리고 1월달 초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란 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만간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문가들 중에서 제가 가장 요리를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그래서 너는 어떻게 거래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좌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벌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메달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200% 급등했습니다. 자,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완전 바닥권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그러면 주력으로 매매를 했느냐? 1번 구간이 있고 2번 구간이 있어요. 이 파동과 이 파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이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략 일지, 매매 일지인데 10분봉입니다. 제가 뭐 10분봉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시각화를 잘 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0분봉으로 보니까 아 그래도 좀 볼만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이 이제 뭐 노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응을 잡아드렸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시세를 안 준 자리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시세를 안 준 자리가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이제 주도주나 아니면 선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음날 뭐 그 종가 배팅을 하면 되고 종가 배팅을 못했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 또 제가 또 눌림이라든지 돌파 매매로 또 가장 빠른 시점에 가장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만 가지고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틀간 이렇게 종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날 슈팅 줄 때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은메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첫날 갔고 네, 300%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봉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종가 배팅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후에 단 3일 만에 72.53%가 급등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구간 양봉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제가 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또 멋지게 이 구간에서는 전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이 구간 시세의 알곡만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간들을 거래하지 않고 확실한 자리, 확실한 배팅 구간에서만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하락을 굳이 견디지 않고 멋진 시세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번 구간에서 공략했던 1번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자, 1번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첫 번째 음봉에서는
네, 받아라. 자신있게 받아라.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 눌림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이후에 반등 시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가 배팅, 그리고 다음날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그 대응을 이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도와드리는데, 아, 이 종목이 흐름을 보니까 이거 상한가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에코 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가 2, 3등주를 따라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LS 머티리얼즈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신규주 대여에 대장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또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고요. 두 차례가량 도와드리고 이후에 약 한 다음 날까지 해서 한 20, 30% 또 급등을 하면서 1박 2일 만에 또 3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메달이죠. 에코프로 워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서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또 도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종가 배팅 관점이나 아니면 당일, 다음날 시초가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며칠 안 된 종목에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구간에서도 이 시세 알고, 그러면 여기는 좀 지루하거든요. 이 지루한 구간에서는 굳이 공략을 안 도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죠. 여기서도 공략을 안 도와드리고, 네, 이런 구간들에서는 공략 안 도와드리다가 시세 알고 네, 여기 장대 양봉이 서는 날에만 제가 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렸느냐? 자,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네, 1번 차트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1번 차트에서는 자,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 10분봉 기준으로 해서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공략 도와드리자마자 상자 첫날이었죠. 40% 급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상따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첫 번째 상따 공략 도와드린 시점부터는 약 30%, 두 번째는 15%, 그리고 나서는 다 종가 배팅. 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랑 화살표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그 대응을 잡아드린 가격대다. 말씀드렸었고, 자, 종가 배팅 또. 네, 대응, 종가 배팅, 대응. 자, 이런 식으로 또 모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시세 나올 때 시세 알곡만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구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는 제가 또 굉장히 또 잘하는 게 뭐 상따, 뭐 아니면은 이제 종가 배팅 뿐만 아니라 또 장중 매매도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자리에서도 살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항상 시세가 나오기 전에만 사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종가 배팅으로 또 공략 도와드리고, 다음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플러스 15% 급등을 했었고요. 이때는 플러스 한 25% 정도가량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구간도 이런 식으로 시세에 알고, 장대 양봉이 이틀간 섰었던 날에 이렇게 제대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는 제가 또, 여기서 굳이 안 사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눌릴 때, 여기서 눌림목으로 잡아, 그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또 단기간 내 15분 만에 뭐 한 15% 정도가량 여러분들께 공략 대응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 그리고 1월 10일에 오늘까지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제가 공략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었던 날이 이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세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 종가 배팅 해가지고 또 다음날 시세 이렇게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제 전량 여기서 대응을 잡아드렸는데 대응 잡아드리자마자 바로 다시 여기 지지저항 있잖아요. 여기 저항을 다시 돌파하니까 바로 이렇게 공략 도와드리죠. 그 다음날 이렇게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한 8, 9% 정도가량 나왔었잖아요. 그 구간 안에서는 또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들 에코 프로머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노란 톱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제는 종가 배팅 자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톱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또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오늘은 뭐 매수 관점이다. 오늘은 뭐 매도 관점이다. 아니면은 오늘은 굳이 매도 뭐 이렇게 공략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에서는 이날 또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어떤 자리에서는요, 여기. 상장 이후에 둘째 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눌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한 125% 3일 동안 급등했죠. 상한가. 그 다음에 이날도 상한가였고 오늘까지 합치면 한 125% 정도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기 한빛 레이저 공략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인증해 주셔서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11월, 12월, 뭐 1월 이런 신규주 3대장을 뭐 한 번만 공략을 도와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략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보통 한 달에 한두 개씩은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더 그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많이들 이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또 그 장을 버티신 분들은 또 이런 장에서 또 저런 종목들과 만나게 되면은 계좌가 자연스럽게 벌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매일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주도주, 수급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도난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윤서물 해설위원님의 화려한 성적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이런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으신 겁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수익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머티, 한빛 레이저 이런 차트만 봐도 그 순간의 짜릿함과 설레임이 저는 다시금 좀 느껴지는데, 방송 중에 이런 종목들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씀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주도 종목, 주도 섹터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으로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늘 함께 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주도 종목 요리를 잘하시는 선수죠. 우리 윤삼을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봤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현물 ETF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한 종목들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들 또 짚어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매치 포인트는 가상화폐로 가져왔고요. 누가 봐도 오늘은 가상화폐가 강했었죠. 미 증권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이 바뀐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뭐 선물이나 현물 거래를 도와주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 급등에 따라서 거래소 관련주들, 그리고 STO,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VC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불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좀 뜨겁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460만 원짜리 애플이 비전 프로가 이제 19일부터 다시 출시가 된다는데,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오늘 좀 탄력적인 흐름 보여드렸던 지난번에 매치 포인트 종목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매치 포인트에서 좀 비트코인 주봉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비트코인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가 이제 올해 말이었나? 네, 올해나 아니면 내년 중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보통 반감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나리오 세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열심히 저와 함께 계좌 사이즈를 벌크업을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이라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반감기 전에는 한번 내리 꽂아요. 한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 그때서 한번 여러분이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이 코인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70에서 73%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은 70에서 73% 아니 65%부터 70% 정도 갔을 때 비트코인 비중이 75%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알트코인에서 거기서 이제 뭐 10배가 수십 개가 나와요. 막 100배 가는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 전략을 잡아보시면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아마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업비트 두나무 지분의 7.24%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오늘장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마침내 어떤 실제 자산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 알트코인이 급등하느냐?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리플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도 ETF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림을 받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점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ETF 승인 일정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코인은 몰라도 이더리움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23일 날 제가 올림픽 종목을 또 공략 도와드렸었죠. 어디서?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지금 또 38%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예전에 말씀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략 도와드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치포인트 4x4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매치포인트 시간에 4x4라는 종목은 변동성이 나와줄 확률이 높고 트레이딩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주얼 컨텐츠 전문 솔루션 업체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4K나 8K, 그리고 초고 그 CG 기술에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1월 19일 사전 판매가 이제 돌입을 하는데,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XR 기대감에 통신사 3사에서도 메타버스에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삼성과 퀄컴, 구글 연합 같은 경우에도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x4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은 상당히 좋고요.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약속드린 대로 노안톡방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이 자리에서 여기 상한가죠? 상한가 다음날 여기 시초가 매매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어제 약 한 8에서 9%가량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급등주는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일에 이 종목을 통해서 또 증명해드렸고 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만일 오늘 상한가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대응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각받았던 가상화폐 관련주 지금 4x4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혹은 방송에서 못다한 우리 윤사물 해설위원님의 투자에 대한 실전 꿀팁까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무료로 알짜배기 정보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역시나 행운의 숫자 네 자리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매치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IPO 관련주 만나볼 텐데요. IPO 관련주 하면은 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고 나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라고 하면은 IPO 관련주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전 프로도 있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쪽도 핫하지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IPO 관련주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기업 가치가 최대 20조 원 토스 상장 추진에 또 강세를 보인 섹터 그 토스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에 왜 주목하셨어야 되냐면은 원래 토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9조 정도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더블이 된 거죠.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월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간다든지 또 오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를
하락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거에 따라서 파생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는 올해 내부 통제를 를 이제 정비한 뒤에 내년에 상장을 절차를 밟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있을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낸 뒤에는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스와 네이버 웹툰, 최근 키워드라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에서는 뭐 DNC 미디어라든지 MBT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었고요. 성림 첨단 산업 관련해서 한국 BNG 스틸 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야노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또 관련주들, IBK 그 파트너스였나요? 관련주들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신규 상장 관련 기업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일정 전에 한번 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불을 뿜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 최대한 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20, 30% 수익은 가뿐하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는 첫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를 가졌어요. 야, 상장 관련주라면서 왜 카카오페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그룹 계열의 핀테크 업체인데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토스 IPO 상장 가치가 최소 뭐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까지도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야, 얘 지금 7조에서 8조에서 놀아. 야, 우리는 토스보다 더 잘 될 장사가.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20조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탄력이 조금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블록체인 기술 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에 또 꼽히고 있고, 또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대장주로 저는 꼽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뭐 STO 갔다가 메타버스 갔다가 뭐 거래소 갔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또 CBDC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눌림목 같은 데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데나 아니면은 기존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카카오페이보다 일봉상에서는 오히려 저는 차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종가 베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총 사이즈도 있고 시장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두나무 지분의 5.95%를 보유하면서 이제 코인 관련주이기도 한데, 다만 토스뱅크 지분의 9.27%를 보유하면서 토스 IPO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랑 코인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있었지만 토스 관련해서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고, 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가게 되면은 하나투자증권이 본주가 이제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센스가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투자증권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이 상한가 간 종목이 2월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틀째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2등주, 3등주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해줬던 게 2월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치 포인트 종목 하나투자증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상따를 강의를 지난주에 이번 주 화요일에 도와드렸었잖아요. 보시면 전고점, 네, 여기를 넘어서고 하나 토스 IPO 관련주들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제외하고는 얘가 1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38광땡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편에서 보시면 거래량 좋고 그 YSL 밴드 우상향하고 38선 위에 있으면은 공략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상한가 네, 안착을 또 한 여기 한 11시에 좀 넘어서 했죠. 네, 상한가가 갔습니다. 특징주 찾아보면 HTS 뉴스 다 있죠. 자,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오늘 상따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한가 종목은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멋지게 동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통해 한화 투자증권 잘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IPO 관련주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한화 투자증권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다, 매매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행운의 숫자 네 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꼼꼼한 시장 분석부터 정말 명확한 주도주 선정 그리고 시세 알곡만 챙기는 천상계 실전 매매 트레이딩 전략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고 꼭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QR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계좌 사이즈를 벌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전략과 또 오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까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네, 한화투자증권부터 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최근에 한빛레이저까지 정말 많은 상한가 종목들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잘 도와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전략이 어떤 또 비밀이 숨어져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죠. 네, 제 첫 번째 원칙이 확실하지 않는 승부에는 절대 베팅하지 마라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배팅 구간이 오면은 저는 과감하게 배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짜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고니라는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악이랑 마지막에 싸울 때, 계속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패가 오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배팅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패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기억해놓고 이 기법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하나투자증권, 뭐 한빛레이저, 이스트소프트 세 장에서 가장 강한 상한가 세 종목 잡아드렸고요. 1월 첫 거래일에는 1월 2일에는 세델트리온 제약도 상한가 따라잡기로 또 상대에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즘 시장에서 자, 너가 그러면 수급주 매매 아니면 아까 에코프로버티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매매 잘한다면서, 근데 조금 요즘에 근데 그런 종목이 없잖아요. 있어도 탄력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탄력적인 종목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잔잔바리로 움직이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항상 탄력이 있는 종목을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상따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상따 했는데 갭도 잘 나와. 그러면 상따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트렌드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잘 하시면은 요즘에 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다 커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재료에 있어서는 신선하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의외성을 가진 재료가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HTS에서는 뉴스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좀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 테마 안에서 대장주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종고점에 있어서 넘기는 자리 또는 신고가를 도전하는 자리,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상대하게 되면 다음날 갭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한 종목 선정 방법은 그냥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상한가 갈 종목 아니면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뉴스부터 아니면 그 관련된 테마, 섹터, 종목들까지 정리해서 다 보여드리고 있고, 장이 끝나게 되면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탑 랭킹 20개 종목을 제가 랭킹을 매겨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따 기술적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상따는 38선 위에서 매수 전략을 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기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교육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약 1시간짜리 분량에 제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교육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수급주나 아니면은 선도주들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시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다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 하는지, 그다음에 3분봉에서는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논현톡방 들어오시면은 신청하시면은 정답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등락률은 플러스 2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저는 상당한 관심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 상승한 종목, 10% 상승한 종목보다는 20% 상승한 종목이 당연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뭐 많은 종목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날 셀트리온 제약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후에 약 14% 정도가량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뉴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에서는 보시면은 종고점에서 이제 넘기는 자리죠. 네, 여기서 차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음날 당연히 시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공략 도와드렸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38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이 보이는 게 양봉에서 빨간색인 게 아니라 40억 거래 대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튜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에서 이 거래량 차트에서 40억이 나왔구나, 아 수급이 들어왔구나를 여러분들이 1분 만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YSL 밴드가 한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이제 각도가 형성이 되면은 상한가로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이날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다음 날 단기간 내 플러스 35% 정도. 이게 또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뉴스도 있죠. 네, AI 반도체 판을 뒤집은 삼성 CXL 제2의 한미 반도체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당일날 1박 2일 만에 단 1박 2일 만에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분할 대응을 여러분들께 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네오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네, 아까 셀트리온 제약이랑 똑같죠. 오늘 제가 그 하나투자증권 공략 도와드렸잖아요. 일봉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종목이 제가 상가 가면은 갭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19일날 상가 간 날에 제가 분명히 또 이 자리 38선 위에 있고 거래량 좋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 자리 늦게 보신 분들은 여기서 공략 또 하셔라라고 두 번 그냥 언급드렸었고, 다음 날 또 3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의 대장, LS머티, 두산 로보틱스, LS머티리얼즈,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놈이 대장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전고점 도전했고 넘기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다음날까지도 시세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차트 보면은 아까 차트들이랑 똑같죠?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봉상 차트도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들이랑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갭까지 한 12% 정도가량 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 가지고 대장이었죠. 그래서 시초가로 그 공략 도와드렸었고 다음 날 4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 1박 2일 만에 여러분들 뭐 며칠이 걸린 게 아니에요. 1박 2일 만에 45%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뭐 밑에서 모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테마의 대장, 그리고 또 38광땡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상장가 따라잡기로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투자증권으로 또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마지막 주에는 포스코 엠텍, 뭐 와이더 플래닛, LS 머티리얼즈, 어부 반도체, 네오셈 이런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상한가 따라잡기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다음 날 대응까지 완벽하게 또 잡아드렸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 벌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가 운영하는 논현톡방 네, 아래 QR 찍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가 종목 또 잡아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 수익을 벌크업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따 전략 우리 윤사무 해설위원님께서 특급 비법 전략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만큼은 꼭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윤사무에 이렇게 네 글자 해설위원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전략에 대해서도 만나봤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참 요즘 시장을 보면은 오묘해요.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스티븐 스필버그 네,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요즘 시장 트렌드 참 진짜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났죠. 네, 현물로 승인이 났고 실물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거기다가 지금 하필이면 이때 또 애플의 비전 프로가 또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진짜 판매에 들어간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이란 기업에서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의 연예인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또 최근에 이제 CES도 방문을 하고 최근에 또 YG 소속사에서 또 갤럭시 뭐였는데 아무튼 뭐 메타버스 관련 회사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 뜻이 뭘까? 이거를 좀 세 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좋은 종목이 분명히 관련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관련주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략 드려드릴 종목은 뭐냐면은 레디 플레이어 1 그리고 이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목은 항상 상상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누가 먼저 상상을 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자, 이 기업은 좀 약간 뜬금없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에요. 저도 이 종목은 처음 봤었는데 처음 거래를 좀 뭐 했었는데 자, 롯데그룹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IT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지드래곤도 푹 빠졌대요. 어떤 거에 빠졌느냐? 이번에 롯데정보통신에서 만든 칼리버스라는 거에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롯데정보통신이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롯데정보통신이 애플의 비전 프로 국내 첫 파트너사. 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첫 파트너사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칼리버스 애플 비전 프로에 적용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저는 좀 직접적인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종목이 없었는데 새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칼리버스를 이용해 올 여름에 전면 오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CES에서는 시연 영상이 떴었고 이번에는 전면 올 여름에는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주어졌냐면은 일정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한테 일정.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롯데정보통신을 공략하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여기가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빵 두 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터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까지도 터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상 상당히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면은 수렴이에요. 수렴인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있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저항과 저항 그리고 지지와 지지 구간에 있어서 삼각 수렴을 하다가 빵 뚫어냈습니다. 오늘 어제는 저항에 걸렸었고 오늘은 뚫어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의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부터 여기 상단이 37,000원 구간이에요. 시초가부터 37,00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네,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전고점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고.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전고점이 한 5만 원 부근이에요. 네, 이 구간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 수렴이 이탈하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뭐 손절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35,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그 안에서도 트레이딩 구간이나 수익 구간 충분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롯데정보통신 흐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종목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가장 트렌디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장중 공략 대응하실 분들은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요즘 가장 핫한, 가장 트렌디한 종목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그리고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